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볼 집은 전사의 집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전사의 집? 전사의 집? 왜 전사의 집인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. 전사의 집, 바로 이 집입니다. 전사의 집이라 그런지 뷰가 일단 호방하다. 우리 아이들이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그런 호방한 뷰가 펼쳐져 있어요. 우와. 눈 베릴 일이 없겠다. 멋있다. 어렸을 때는 구름 보고도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. 지금 딱 보니까 하트 구름이야. 저거는 새 구름. 그러니까 이 구름과 하늘과 집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. 여기가 왜 전사의 집이라고 부르냐면요. 각 주민들이 내가 불리고 싶어하는 닉네임을 정한대요. 그래서 이 집의 주인은 닉네임이 전사예요. 전사. 아~ 그래서 여기 이 집주인 전사님도요. 야, 전사님 하니까 옛날에 버디버디 하던 생각. 그럼 저도 오늘 그냥 마을분들이랑 만나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닉네임을 정하고 가죠. 뭐. 장동민 코디가 하도 저한테 배돼지 기름이라고 그러니까 배 기름 차더니 쇼핑에 중독되고 배 기름이 잔뜩 찼는데요. 배돼지로 갈게요. 아이디 배돼지. 배돼지. 배돼지 기름. 그래 딱 맞네. 배돼지.